네. 근데 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아, 그러니까 연행을 왜 하는데요? 126조에서 협회선 내에서 소랑운동 금지에서 아 이게 소란행입니까? 소란행이죠. 왜요?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제대로 치러달라고 요구하는 게 무슨 위반입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네?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도장 찍지 않는 게 위반이라니까요? 84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84조 사항이 아니 네. 법을 어긴 규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법조항과 법과 네. 규칙의 구조를 아시잖아요. 법에는 아니, 도장을 찍어라. 아까 그쪽에 의해서 무효투표 용지임을 아 그러니까 그건 인용하는 조문은 인용을 하시고 아까 그러니까 157조 84조는 이 규칙 자체가 틀리다는 아니 그럼요 157조 제 157조 158조는 네. 도장을 찍게끔 돼 있어요. 거기서 네. 찾아보세요. 네. 도장을 직접 찍어서 네. 투표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관리규칙 84조 사항에 하나 딱 집어넣고 사항이라고만 84조 사항이에요. 저 찾아보세요. 84조 제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84조 사항에 보면은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면 법을 어긴 규칙이네요. 그러면 그 규칙이 효력이 있습니까? 예, 사망이고. 아, 예. 아까 그 효력이 있어요? 법을 어긴 그렇죠. 규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인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84조 아니 법을 어긴 규칙이 어떻게 효력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법조항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법의 체계를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그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제정된 관리 규칙이거든요. 이게 아니 법에 명시를 한 다음에 규칙을 명시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법에는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네. 거기에다 딱 투표관리관에 그 날인을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합당한 법입니까? 네. 그게 합당한 법이냐고 그게 합당한 규칙이냐고 그게 그 이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걸 법조문에 없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럼 법으로 넣어야죠 그럼 그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법을 어긴 규칙은 효력이 없는 거죠 법은 분명히 도장을 찍어라 네. 그리고 거기다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돼 있죠. 인쇄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인쇄가 가능하면 인쇄 그 법에다가 인쇄로 가능하다라고 적어야죠. 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그리고 또 분명히 179조에는 무효의 투표용지에 저거 다 네. 그죠? 저거 무효의 투표용지잖아. 무효의 투표용지 구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예. 100 다 자신의 도장을 다 찍어야지 정규의 투표용지잖아요. 네.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근데 그게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게 무효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신의 도장을 네. 찍어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 인쇄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네. 투표 관리관 도장을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한 도장을 이미지로 해서 인쇄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인쇄로 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 백조인은 인쇄로 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그건 84조 네. 사항이고 그러면 결국 84조 사항과 백조가 충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충돌을 하는데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충돌을 한다고요. 예. 네. 거기에 아, 법이 충돌하면 충돌이죠 그게. 투표 관리관 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인쇄를 했으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날인할 수 있다고 도장을 찍어 교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날인할 수 있다라는 말 종합 없어요. 다시 한번 네, 찾아볼까요? 네. 다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고 돼 있지. 찍을 수 있다가 아니고 다 자신의 도장을 찍어 1부터 4까지 다 도장을 찍어입니다. 아 정말. 정말 한심하네 정말 우리나라 아유. 아니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사전 투표를 하라고 광고를 하네 그리고 왜 저거 비닐 스티커로 했습니까 또 봉인은 종이로 안 하고 특수 봉인지입니다 아, 그 특수 봉인지요 그 때문에 다 표시가 나거든요 표시가 나는데 제가 네. 떼는 거 봤는데 표시가 하나도 안 나던데 동영상으로도 있어요. 네. 네, 동영상으로도 그대로 있어요. 떼는데 표시가 하나도 안 나.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 그래 주장하시고요. 네. 네. 표시가 안 나. 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동영상에 있어요. 네. 예, 찍혀 있어요. 변하는 게 없어. 그러면 종이로 하는 게 맞지. 종이로 하면 봉인 해제 후에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그걸로 바꿨을까? 2014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아세요? 종이요? 내가 봤어요. 제 사진 보여드려? 어떤 종이를 말씀하시죠? 아, 종이로 이렇게 붙여놨더만. 종이로 이렇게 예. 손대지 마시오인가 뭐래. 그쪽 해놓고 도장 꽉꽉 찍어놨더만, 낙인. 그때는 일반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아, 종이 테이프인지 뭔지 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떼면은 찢어지니까 복구가 안 되잖아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비닐 스티커 위에 투표 참관인 사인, 투표 관리인 사인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찍 띄었다가 붙이면 예. 누가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아, 그러면 저거 지금 손 대볼까요? 변하나? 지금 떼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손만 대면 변한다며. 손 대볼까요? 변하죠. 손 대면 그게 뭐 온도로 그 측정되는 겁니까, 그게? 아, 그러면은 자, 저기 투표구 내가 저거 붙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띄었다 다시 붙여도 되잖아. 아니, 그죠? 아니요. 그쪽에 그런 자, 거는 없습니다. 거 봐.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 지금 얼마나 아니, 국민을 그러면, 우롱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에? 계신 한 분이 정말 얼마나 공격증을 가지면 아유. 그 다른 사람이 한 투표 봉인데 그걸 네. 뺐다가 붙여야 된다고요? 여기서? 아, 그럼 당연하죠. 뗐다가 붙여도 표가 안 난다 이거죠. 네. 뗐다가 붙여도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아니 선생님께서 아니 그럼 아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 뗐는데 하나도 표시 안 나는 거 보여드릴게. 아, 네,